포천시 체육회와 포천시 생활체육회는 지난 11일 오후 6시 30분 군내면에 위치한 중앙 웨딩홀에서 2013 포천시 체육예방 행사를 가졌습니다. 식전 행사인 포천시립 무용단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체육인 현장 낭독, 2013 성과보고, 상패봉남 및 표창 수여, 기념사와 축사, 축하 케이트 절단과 건배, 만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상배 봉납에는 이기학 선수, 김기영 선수의 씨름 우승, 포천시민축구단 등이 있었습니다. 포천시 체육회장상에는 이항래 포천시 육상경기연맹 회장, 이용순 포천시 배드민턴협회 고문, 이광덕 포천시민축구단 본부장, 서호영 동남고교 학생이 수상했으며 포천시 생활체육회장상에는 배만수 포천시 합기도 연합회장, 박주은 신북초 교사, 최상규 경민대 학생, 정주미 일동고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체육은 인간을 굳세고 아름답게 가꾸어 쓸모있게 하는 중화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체육인은 참된 인간 생활의 기초가 되어 슬기와 용기로서 행동하고 끈기와 희생으로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